GLE 풀체인지 된다길래 엄청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뭔가 뒤통수가 안녕하세요 램미 김태웅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월수 금요일에는 이거 사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당연히 에이전트 카마스터 수수료 둘 다 모두 0% 견적서인 거 아시죠? 준비되셨나요?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사는 GLE 클래스예요 이번에 풀체인지로 우리 곁에 찾아온 GLE 클래스 근데 안 이쁜 GLE 클래스 도대체 최저금리에 영업수수료 0%도 하면 어떤 미친 가격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문의가 참 많은 차예요 가장 핫한 라인업은 세 가지죠 300D랑 400D랑 그다음 450 요즘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또 핫하잖아요 단순히 뭐 하이브리드다 라고 해서 연비에 치우쳐지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차량이 조금 더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돕는 기술력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은 요즘 거의 대부분의 수입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벤츠의 직렬 6기통 엔진에 가장 적합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벤츠가 터보렉이 또 그렇게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적합한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 뭐 다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는가 이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더 신경이 쓰여요 저 같은 잘 못 드는 스펙? 뭐 엔진이 뭐 어떻게 굴러가고 터빙이 어떻게 굴러가고 들을 때나 아 뭐 그렇구나 하는 거지 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뭐 옵션 좋고 이쁜 거 그거예요 그게 솔직히 상품성에 있어서 비율이 더 크지 않나? GLE 풀체인지 된다길래 엄청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뭔가 뒤통수가 고급스러웠다기보다는 뭐지 이게 싶었어요 그나마 쿠페는 나 쿠페가 주력인가? 여튼 뭐 외관 디자인이야 다들 개취가 있으시니 저는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쁘다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 대여료 바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300D부터 볼게요 300D는 9,000만원짜리 가성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4기통인데 차는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속칭 뭐 4기통 딸딸이 솔직히 9,000만원에 벤츠의 GLE를 탈 수 있다? 상당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4기통에 좀 답답하면 어때요? 여튼 뭐 패밀리카인데 상당히 있어 보이는 차가 필요하다? 이거 현실적으로 강력 추천입니다 견적서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450 알아볼게요 이거는 차가 진짜 좋아요 GLE에서 가장 적합한 라인업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53 AMG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직영 6기통 엔진 벤츠 엔진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450 아닐까 싶고요 연비도 기대 이상으로 좋아요 차가 일단 크기 때문에 연비 감당돼? 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이 정도 금액 타시는 분들은 연비 생각 안 하시나요? 뭐 어쨌든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차량은 400D 쿠페 이거는 좀 이뻐요 풀체인지 GLE 궁뎅이랑 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쿠페이다 보니까 차량 가격은 살벌하다는 점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차량이 아마 포르쉐 카이엔 쿠페일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닌 게 저도 포르쉐 내 차 만들기를 하면서 놀다 보면은 이게 말이 비교 대상이지 옵션 넣다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한데? 라는 걸 느끼게 되죠 여튼 견적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벤츠의 GLE 차량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납길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300D는 대략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절이 한번 바뀌면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입차 보시는 분들 차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건 알겠는데 고민만 하시다가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계약금이라도 걸고 나중에 취소를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이것은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 가져볼게요 벤츠 21년식 차량들 할인 가격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좋은 정보, 투명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안녕